이제 그렇게 저축에 대한 걸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, 이제 저축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 네. 하셨잖아요. 일단 투자하면은, 대부분 사람 똑같을 것 같아, 심리가. 아, 난돈 잃고 싶진 않아. 맞아요. 하지만, 뭐, 주식 보면 뭐 다섯 배, 열배 올라가는 거 있더라. 그런 걸 사고 싶어 하는 게 심리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손실 없는 투자, 가능할까요? 손실 없는 투자는 사실 불가능하죠. 그러니까 아무리 그 작가님이 주장하시는 포트폴리오를 짜도 불가능한 거예요? 말이 안 돼요. 네. 말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을 두고 손실이 없는 투자가 가능하냐 이러면 사실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단기간을 봤을 때 손실 없는 투자, 뭐 기간을 정하지 않는 손실 없는 투자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. 왜냐하면 이그 주식이라는 거, 투자라는 거는 어쨌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투자하고 그것이 모여서 경제가 되고 이제 세계 경제가 되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 투자자가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사실은 손실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. 왜냐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건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어떤 분들은 10배, 100배 수익을 낼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사실 0에 수렴하는 뭐 상장 폐지가 될 때도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조금 줄여보고자 분산 투자, 분할매수, 분할매도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지, 그것을 통해서 손실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. 그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우리가 모든 열심히 해서 결과가 좋으면 다 열심히 하죠. 그쵸.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해요. 기본적으로. 그쵸.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없거든요. 그런데 뭐든지 열심히 한다고 결과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. 투자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어떤 기법이나 방법을 진짜 획기적인 걸 개발했어, 만들었어.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맞는 거지, 저한테 맞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리 그걸 열심히 한들 투자에 사실 손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. 그거는 뭐 실력 플러스 운 플러스 뭐 이런 게다 적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이제 손실을 난다는 거를 이제 인정하게 되면은, 나는 이제 내가 하면은 더큰 손실 날것 같으니까, 이제 유명하신 사람, 혹은 뭐 투자의 대가의 말을 듣고 해야겠다. 이 생각을 이제 하니까, 뭐 이제 리딩방에도 이제 가보는 거고, 그죠. 뭐 유튜브를 보고 주식을 사거나, 이런 일이 맞아요. 생기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이런 식으로 좀 유명하거나, 진짜 뭐 위대한 뭐, 이른바 뭐 훌륭한 성과를 냈다면은, 투자들의 그 정보를 듣고서, 일반인이 따라하면은 리스크를 줄일 수는 있는 건가요? 줄일 수 있어요. 확실히 줄일 수 있어요. 근데 리딩방 이런 거는 사실 그분들은 검증된 전문가가 아니고 사실 주식 투자 전문가는 없죠.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안 가시는 게뭐 무조건 가지 마시고요. 뭐 여러 가지 이제 매체를 통해서 접하시거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접하는 그런 이제 투자의 대가들의 방법은 분명히 따라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. 하지만 그것이 수익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.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. 답이 없고요. 뭐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수익을 냈으면 저 박수 쳐줄 일이고 진짜 잘했다고 이야기할 일이지 저 사람 뭐, 그런 뭐 비난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. 일단 합법적인 거 안에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사실 그분이 어떻게 벌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그것을 내 거를 화시킨, 내 거화, 커스터마이징 하시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아무리 투자의 대가들이 뭐 여러 가지 뭐 투자의 기법들 뭐 이런 방법들 말을 했어도 처음에는 그걸 따라 하셔도 돼요. 그런데 결국에는 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게 조금씩 조금씩 수정될 거거든요. 그럼 그 수정된 것을 가지고 나만의 툴을 만드셔서 그 툴에 적용시켜서 계속 습관화 만드시는 게 훨씬 저는 좋은 투자법이라고 생각해요. 그 절약, 저축, 투자는 하나다, 한 몸이다라고 해주셨는데,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? 일단 절약이 안 되면 저축이 안 됩니다. 저축이 안 되면 투자가 안 돼요. 투자를 뭐 1,000원, 2,000원으로도 지금 투자를 할수 있거든요. 네, 주식을 사거나 ETF를 사실 수 있어요. 그런데 그렇게 사시면 사실 크게 불리는 거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요. 결국에는 저는 종잣돈을 좀 만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절약, 저축, 투자 이렇게 이어져야 한 몸처럼 되어야 종잣돈이 마련되어서 그 다음에 분산 투자, 분할매수, 분할매도 리밸런싱 할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거꾸로인 것 같거든요.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 다음에 저축을 해보겠다. 맞아요. 그리고 이제
돈이 워낙 없으니까 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투자로 굴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데, 그러니까 작가님께서는 이게 절약이 일단 이루어져야지 네. 우리가 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경제적 자유까지 갈 수 있는 거다. 네. 그렇죠. 그 투자의 완성은 습관이다. 아까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. 네. 네.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? 일단 매달 투자하거나 매일 투자하거나 아니면 이런 계획을 조금 세우시는 게 좋아요. 처음에는 네. 이제 네. 몸에 습관화가 안 돼 있으니까.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 투자는 어쨌든 뭐 주식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. 네. 주식의 가격은 초마다 변하고요. 초마다? 네. 네. 계속 변해요. 그러면 이거를 견디기가 힘들거든요. 그러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르시거나 아니면 다른 투자 종목을 찾으셔야 돼요. 그러니까 투자의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뭐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사업을 해서 뭐 돈을 불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월급을 계속 올리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꼭 한 가지만 고집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. 이게 습관화를 만들 수 있는 무언가 투자할 수 있는 게 내가 있다. 그러면 그것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. 제가 추천드리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 주식 투자다. 네. 그래서 매일 뭐 종목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, 좋은 종목 말고 내가 좋아하는 종목, 좋아하는 종목이라 하면 내가 매일 쓰는 걸 만드는 회사 뭐 이런 거. 그래서 매일 뭐 만 원씩 산다든지, 네. 뭐 매일 뭐 한 주씩 산다든지, 아니면 뭐 일주일에 뭐 한 다섯 주씩 산다든지, 뭐 한 달에 뭐 월급 들어오면 일단 열 주를 사고 시작한다든지, 뭐 이런 습관을 만드시는 게 결국에는 투자도 습관으로 이어져야 이게 유지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고 이 변동성 흐름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네.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럼 그 습관이라고 했나? 그 이제 뭐 한 달에 뭘 얼마씩 사고 이런 거에 네.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작가님이 그냥 좀 이렇게 하는 게 좋다. 작가님 하고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네. 아니면은 이렇게 뭐 잘 모르겠으면은 이렇게만 하세요. 네. 제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. 가장 현실적인 방법. 일단 100만 원 이상을 만드셔야 돼요. 한 달에 현금 흐름인가요, 이건? 아니요, 아니요. 저축을 해서. 아, 목돈을 만들어 놨다.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네. 상관없어요. 일단 100만 원을 만드세요. 그다음에 투자를 해 보는 겁니다. 가장 적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왜냐면 지금 최저 시급으로 받아도 월급이 100만 원이 넘으니까. 그렇죠. 네. 100만 원이라고 딱 생각을 하고요. 그러니까 몇 달이 걸리는 100만 원 만드세요. 그다음에 50만 원은 저축 통장 그대로 두세요. 그리고 50만 원은 일단 한 달 동안 투자를 해 보는 겁니다. 한 달 4주라고 보면은 네네. 뭐 5주라고 생각할게요. 50만 원이니까 한 주에 10만 원씩 투자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5주가 지난 다음에 나머지 50만 원으로 또 한 주에 10만 원씩 투자를 하는 거예요. 네.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을 투자를 해보는 거죠. 그러면 그동안에 또 절약을 해서 100만 원을 또 만들 수 있을 거예요. 요게 이제 반복되면서 계속 종잣돈을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거창하게 뭐 1000만 원 만들 거야, 네. 2000만 원 만들 거야. 이것도 되게 좋아요.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.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조그맣게 시작해야 된다. 그래서 성공을 맛봐야 된다. 100만 원을 먼저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한번 두 달 동안 해보시면서 또 모으셔서 또 한번 진행해보고 이러면서 종목도 조금씩 늘려보고 이러면 진짜 괜찮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일단 저축으로 100만 원 만든 다음에 네. 그 100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를 시작해라. 네. 그럼 이제 주식 투자도 요즘에는 또 해외 주식도 워낙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돼가지고 할 수 있죠. 내가 그냥 국내에 사는 게 나은지 해외에 사는 게 나은지 어떻게 생각하세요, 이건? 그 좋아하는 거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기업이 한국에 있다. 뭐 한국 뭐 기업을 사시면 되고. 뭐 하나 기업을 사는 게 너무 되게 불안해. 그럼 네. ETF를 사시면 되고. 지수를 사시면 되고. 내가 좋아하는 기업이 미국에 있어. 그러면 미국 주식을 사시면 되고. 네. 너 한 종목 사기 힘들어. 미국 주식 ETF를 사시면 되고.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하실 때 저는 ETF를 좀 추천드려요. 너무 한 종목을 사시면은 좀 등락해서 조금 힘드실 수 있으니까 지수 ETF를 사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. 그 지수 ETF에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지수 ETF라는 것은 네. 우리가 한국 증시는 지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.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는데요.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지수도 만들 수 있고 뭐 코스닥 뭐 100, 뭐 코스피 200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코스피와 코스닥인데요. 그 중에서도 코스피는 코스피 그 시장에 있는 주식들을 이용해서 그 시가총액 순으로 만든 것을 지수라고 해요. 그래서 그 지수를 추종하는 똑같이 따라해서 그 종목과
그 비율을 만든 것이 지수 ETF입니다. ETF는 펀드인데요. 그 주식 종목처럼 상장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매일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입니다. 그래서 ETF는 주식처럼 사고 파시면 돼요. 그러니까 그 지수 ETF를 사시면 그 지수에 따라가는 그 변동을 계속 따라가실 수 있는 거니까요. 지수 ETF를 사시면은 조금 마음 편하게 네, 상대적으로 재미는 없으실 수도 있어요. 근데 투자는 사실 재미로 접근하시면은 조금 힘드실 수 있으니까 꾸준한 습관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ETF를 매달 내 일정 금액만큼 사라. 네. 이게 사서 모아가면 되는 건가요? 네. 매주. 매주. 네. 이렇게 사서 모아가시면, 네. 이제 다른 종목에도 또 네. 관심이 가고, 아, 그럼 다음 달에는 요걸 한번 사볼까? 근데 뭐, 한 번에 확 사거나 이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뭐, 무조건 계획을 좀 세우셔라. 어떤 종목을 사고 싶다. 그러면 난 다음 달에는 요 종목을 살 거야.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뭐 매주 좀 사는 요런 습관 해서 요런 계획을 조금 세우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럼 이제 월급에서 얼마 정도를 투자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?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대는 50% 이상 하셔야 되고 30대는 40%, 40대는 30% 하셔야 되는데 네. 이건 뭐 절대적인 금액은 없으니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띄워두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. 그리고 가장 제가 또 추천드리는 거는 신용카드 없으시는 거예요. 체크카드를 쓰시는 뭐 신용카드를 한두 개 정도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. 뭐 신용카드만 쓸 수 있는 뭐 인터넷 이런 네. 사이트나 이런 게 있으니까 네. 네, 그런 건 그냥 한 개나 두 개 정도 남겨두시고 체크카드를 사용하셔라. 신용카드는 결국은 내가 계속 쓰면 쓸수록 부채가 늘어나는 거다. 체크카드는 어쨌든 내가 소비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는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쓰면서 이제 저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좀 많지 않나요? 맞아요. 네. 혜택이 많다고 생각하시죠? 네. 네. 잘 보세요. 혜택을 2% 이상 주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. 네. 야, 미미하다. 네. 네. 30만원, 보통 이제 30만원부터 네. 시작하거든요. 사용. 30만원에 뭐 1%. 많이, 진짜 많이 줘도 10%라고 해봅시다. 3만원이잖아요. 네. 3만원을 아끼시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. 그래서 체크카드 사용해라. 네. 네. 이제 그 조금 이제 뭐랄까요 그 리스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게 보험인 것 같아요. 네. 이제 보험 가입에 대해서도 이 재테크 전문가마다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. 맞아요. 어떤 분은 뭐 보험 웬만하면 가입하지 마라. 어떤 분은 보험을 통해서 내 인생의 위험들을 해치해라. 이렇게 말씀하시는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보험 가입해야 돼요? 보험 가입해야죠. 라고 말씀드리면 네. 아, 쟤 또 시동 거는구나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. 네. 네. 사람마다 다릅니다. 보험이라는 본질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네. 보험을 내가 왜 드느냐. 그러니까 뭐 그냥 흔한 말로 너 보험 들어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냥 상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저 스타크래프트 되게 좋아하는데 야 보험 들어 앞마당 보험 들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. 네. 네. 그 보험의 의미는 뭐냐면 나에게 최악의 경우가 생겼을 때 그 리스크를 감당하게 해주는 무언가를 만들어라. 이게 보험이거든요. 그러니까 혹시 뭐를 사거나 질병에 큰 돈이 들어가니까 그 돈을 미리 보험을 가입해서 미리 만들어두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보험은 선취자산이라고 해요. 처음부터 뭐 1억짜리 암보험에 가입했다? 그럼 1억이 있는 거예요. 단 내가 암에 발병했을 때 그리고 그 조건이 맞았을 때 근데 저축은 다르죠. 내가 암에 대한 1억 원짜리 저축을 하려면 1억을 모아야 돼요. 진짜로. 네, 그러니까 후취 자산이라고 하거든요. 보험은 그 1억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. 네. 안 드셔도 되죠. 보험 왜 들어요? 네. 굳이 왜? 안 하셔도 돼요. 보험회사에 그 수수료 내면서 그 보험치 이거 전혀 없어요. 그런데 내가 이것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. 네, 네. 보험 드셔야죠. 네. 그럼 이제 이 보험이라는 거를 뭐 사람의 상황에 따라 뭐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.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 가입하는 거고 네. 필요하지 않은 사람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냥 뭐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길 가던 사람도 그렇고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아 이런 보험은 기본 아닌가? 그냥 누가 들어도 이상하지 않고 뭐 필요할 만한 그런 보험은 없는 건가요? 그런 보험 있죠. 네, 어떤 보험인가요? 일단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말씀드려볼게요. 네.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
그 흔하게 보험 들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, 가장 필요한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라고 얘기해요. 왜냐면 자동차 보험은 안 들으면 차를 못 끌고 나갑니다. 그렇죠. 법적으로 그 보험이에요. 네, 네.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고요. 뭐 그다음에 실손 보험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뭐 국민의료보험이 이제 커버하지 못하는 거를 실손보험이 커버해주니까 뭐 이 정도 있으면 딱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다른 분들이 그 보험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. 네. 근데 저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. 좀 생각이 달라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은 자기의 뭐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가입을 하는 거지만 가장 첫 번째,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없어졌을 때 가장 리스크가 큰 건 뭘까요? 네. 생명이죠. 생명. 예. 뭐, 나 하나 죽으면 상관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, 네, 그 맞을 수도 있어요. 네, 네.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연관되어 있는,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, 우리의 생명이 없어지면 그걸로 인해서 어려워지시는 그 관련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가족이 됐을 수도 있고, 자녀가 됐을 수도 있고, 아니면 뭐, 아주 뭐 절친한 뭐 네. 분인데 나를 키워주셨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내 생명이 없어졌을 때 리스크를 준비해두는 게 생명보험이에요. 저는 생명보험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생명보험과 네. 종신보험은 다릅니다. 네. 완전 다른 거예요. 네, 생명보험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손의료보험. 실손보험은 어쨌든 우리가 아팠을 때 잘 쓸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이 뭐 암보험. 그리고 3대 질병이라는 게 있어요. 암, 심근경색, 뇌졸중, 뭐 이렇게 암뇌심이라고 해서 3대 질병에 대한 보험.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자동차 보험. 이 정도는 좀 웬만하면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. 내가 진짜 자산이 많지 않다면 네, 이 네 가지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이제 그 보험들을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뭐 설계사분들이 이제 소개를 해주잖아요. 그런 거 좋다고. 맞아요. 근데 이제 듣다 보면은 또 이제 안 필요한 보험이 없고 또 내가 그 병에 또 걸릴 것 같고 그렇게 되잖아요. 그럼 이렇게 자꾸 보험료가 이제 점점 이제 높아지면서 실제로 제가 뭐 보험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 뭐 얘기 들어보면은 보험 해지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. 엄청 높아요. 보험사가 그걸 다 통계를 가지고 있고 엄청 그래서 높아요. 아, 이 사람이 언제쯤 해지하겠다 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렇죠. 이 보험료 비중은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봐야 될까요? 일단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사회 초년생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생명보험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거 한 5에서 한 많게는 10만 원 사이였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실손보험 그건 어쨌든 다 표준이에요. 다 똑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아마 2만 원에서 아마 3만 원 사이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. 그 다음에 암보험 아까 암뇌심 3대 질병 그것도 제가 볼 때는 7만원에서 한 15만원 사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그러니까 내 가족의 가족력이 있다. 그러니까 암으로 돌아가시거나 뭐 뇌나 뭐 심장 쪽에 좀 가족력이 있다 싶으면 조금 이제 한 10만원 이상은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. 뭐 자동차 보험은 어쨌든 뭐 1년씩 내는 거니까 네. 뭐 보통 한 60에서 한 90 많게 나오면 100만 원 이상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 정도 해서 뭐 한 달에 한 5만 원에서 한 7만 원 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다 합쳐서 15만 원에서 30만 원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. 네, 20만 원 네, 요 이하였으면 좋겠다. 네. 네. 조금 과하면 25. 네. 이게 가족력이 있다든지 뭐 생명에 대한 자기도 알거든요. 왜냐면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제 부모님이나 할아버님 뭐 이런 좀 이제 단명하시는 그런 가족분들 네. 중에서 생명보험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20만 원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적어도 15만 원은 넘었으면 좋겠다. 네 그 정도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 보험의 완성은 설계라고 하셨는데 네.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? 설계가 필요한 영역을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게 설계하면 사실 집이잖아요.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파트에 사니까 다 똑같은 주거 공간에서 살지만 아파트라는 게 사실 탄생한 거는 좁은 이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발전된 게 모든 규격이 똑같으니까 사고 팔기에 너무 쉽고 상품화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파트가
모두 다 똑같은 것이지 뭐 아파트가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. 아파트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설계라는 것을 본다면 집이라는 것은 사람의 니즈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네. 거거든요. 나는 뭐 화장실이 여기 있으면 좋겠어. 아니야 나 화장실이 저기야. 아니야 나는 화장실 진짜 조금 했으면 좋겠어. 어떤 사람 화장실 진짜 난 크면 좋겠어. 이렇게 니즈가 반영돼서 집이 만들어지거든요. 네. 그러면 똑같은 집이 사실은 나오면 안 돼요. 하나도 똑같은 집이 나올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보험도 마찬가지예요.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형태가 달라요.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. 어떤 사람들의 유년기와 다른 사람들의 유년기는 다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보험도 사실 똑같으면 이상한 거예요. 그러니까 설계사분들이 되게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무슨 뭐 20대 플랜, 30대 플랜 그런 거 나올 수가 없어요.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설계라는 것이 보험에도 분명히 적용이 돼야 된다. 왜냐하면 그 사람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한 그런 보험적인 경험을 말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설계를 해줘야 된다. 그래서 좀 설계라는 영역이 진짜 중요한 게 보험이 아닐까 싶어요. 그럼 내가 이제 보험을 어떻게 가입할지가 이제 고민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작가님께서 보험료는 20만 원을 넘지 않는 것이 좋겠다. 네. 그리고 내게 맞는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잖아요.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보험을 가입하는 경로를 보면은 요즘 뭐 인터넷에서도 많이 하지만 네. 일반적으로는 뭐 보험에서 FC 분들을 만나가지고 뭐 제가 어떤 보험 가입해야 될까요? 그럼 그분들이 대략 뭐 약간 표준 보험들 갖고 와가지고 뭐 암보험, 실비보험 이런 거 해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럼 그분들 만났을 때 그럼 저 20만 원 미만으로 뭐 보험 알아서 좀 설계해 주세요. 이러면 되는 건가요? 절대 안 되죠. 어떻게 얘기해야 좀 내가 좀 보험을 잘 가입할 수 있을까요? 일단 첫 번째 시작점부터 조금 달라야 돼요. 내가 보험을 가입하겠다는 니즈가 있어야 돼요. 누군가 와서 보험 가입해 네. 이거는 사실 그렇게 와닿지가 않거든요. 그러니까 나한테 니즈가 처음엔 있어야 돼요. 내가 이 정도 자산으로 그 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니즈가 있어야 되고요. 그렇지 않으면 사실 가입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네. 그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고. 그쵸. 네. 그 시작점이 좀 달라요. 일단 니즈가 있어야 되고요. 그 니즈가 있으시다면 찾으셔야 돼요. 좋은 설계사를. 그냥 뭐 삼성생명 전화하셔가지고, 아, 저 이렇게 해서 설계사 좀 보내주세요. 그러면, 절대로 안 되죠. 네. 왜냐면 우리가 뭐 티셔츠 하나를 살려도 네. 검색 엄청 많이 하잖아요. 뭐 물 하나를 살려도. 검색 엄청 많이 하고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 어떤 브랜드가 좋을까 이런 거 검색 엄청 하잖아요. 하물며 내 보험 인생이 리스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보험을 설계하는 건데 아무도 찾지 않고 그냥 내가 뭐 해보겠다 아니면 뭐 설계사 한 명 와서 뭐 20만 원 내로 해주세요 네. 라고 하는 거는 정말 예, 날 잡아 잡서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. 찾으셔야 되고 분명히 찾으실 수가 있고요. 그 분을 만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받으셔야 돼요. 그러니까 뭐 이게 완전히 좋은 비유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좋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잖아요. 아프면은 그 이유가 뭐예요? 그분은 경험도 많고 내 질병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치료도 굉장히 잘하고 어쨌든 완치를 시켜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분에게 가서 선택 진료비도 내고 맞아요. 심지어는 1년도 기다리고 막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보험에.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없죠. 안타깝습니다.